전동 휠체어 같은 보장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두 발이 되어주고 있죠. 다만 고장이 나면 이동 자체가 어려워 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이젠 전화 한 통으로 집 앞까지 찾아오는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원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선생님, 보장구 수리센터에서 수고하러 왔습니다. 뭐, 타이어가 지금 펑크가 두개다 났어요. 하고, 소독하고, 세척하고 해서 갖다 드린 데한 3, 4시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장난 전동 휠체어 등을 직접 수거하고 수리해 다시 의뢰인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서초구의 보장구 배달 수리 서비스입니다. 서초구립 한우리 보호작업장에 전화를 걸어 수거 일정을 조율하기만 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 고장 나갖고 연락해서 오늘 오신 겁니다. 어디 고장 나거나 이러면은 금방금방 자주 잘 오셔요. 연락만 하면은 금방 오시니까 내가 또 이동할 때도 그만큼 좋지요. 기존에도 센터를 통해 고장난 전동 휠체어 등을 고칠 수 있었지만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진 이동 약자를 위해 배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장난 보장구가 있어도 대면 수리가 어려웠고, 방역수칙 단계로 저희 한우리 보장구 수리센터도 운영하는 날이 불규칙하여 그동안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수거된 보장구는 전용 차량을 통해 센터로 옮겨지고 수리는 물론 피톤치드를 통한 살균과 세척을 거칩니다. 이동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핵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장구는 1, 2일 내에 의뢰인 집으로 전달됩니다. 구동 장치나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 프레임, 그다음에 타이어, 튜브 뭐 그런 소모품 교체 및뭐 그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 부품 교체 시는 4, 5일 정도 걸리시고요. 일반적으로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는 뭐 1, 2일 내에 할수 있는 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외출 부담이 큰 요즘, 보장구 배달 수리 서비스가 이동 약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